절대로 그와 눈을 마주쳐선 안 된다.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고 마음 저 밑바닥까지 낱낱이 다 들켜버릴 거라나? 그를 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. 외부인은 물론 직원들조차. 그는 사람이 아니다. 유령이다.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규칙이 있어요.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베이터 꼭대기 층 버튼은 절대 누르지 않는다. 웬만해선 출근도 안 하고 퇴근도 안 해요. 밤새 사무실에서 꼼짝도 안 치. 사회성 결여된 폐쇄적인 성향에 결벽증. 그리고 칼. 설마 사이코패스? 재로운 씨? 재로운 씨? 잠깐만, 내가 왜 뜨지? 좀 늦으면 어때서? 출근 첫날부터 남다른 패기. 야! 나 공연해요. 꼭 보러 오실 거죠? 이번엔 주인공이야? 주인공을 씹어먹는 신스틸러 멀티걸이에요. 1인 18년. 저 내가 쓰러뜨릴 거야. 그 사이코패스 입에 금수저 물려둔 그 부친까지 싹 다. 저기 은한기 대표님 출근하셨어요? 대표님 나오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날 믿어. 브레인 농구 대표 강우리였습니다. 저 순발력, 결단력, 카리스마. 그럼 나도 같이. 아니야 은기야, 너까지 나설 필요 없어. 기자들 또 올지도 모르니까 꼼짝 말고 숨어있고. 당연히 모든 걸 걸어야죠. 상대가 우린데. 아, 오빠 나랑 잠깐 데이트해줄래? 근데 너 언제까지 우일이한테 오빠 오빠 할래? 결혼식도 안 했는데 뭐 어때요? 사내 벤처는 오빠를 위한 PI 프로젝트이기도 하대. 내가 이름도 지어봤는데 사일런트 몬스터. 어때? 환기 이놈 어딨어? 그 얘기 들었어? 펜트하우스가 오픈된대. 대박.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. 그 사내벤처 팀원도 너 부대끼지 말라고 최서정이로 후보자 치러놨어. 저요? 됐어. 나도 생각했던 직원들 있어. 아는 직원 있긴 해? 앉아요, 앉아. 취미는 지갑, 특기는 빵 셔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특기도 취미도 초치기. 안녕해 보이냐? 아, 한 사람 더 있어. 김규리 씨. 김비서? 오, 예쁘다. 비켰어. 비켜.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회사 들어오라니까. 왜 굳이 브레인 온 거야? 어이, 철호! 나도 취직했다. 그럼 내가 생각해둔 직원까지 해서 총 다섯. 누군데? 안녕하십니까? 오늘부로 브레인 홍보 가족으로 거듭난 신입사원 채로운 인사드립니다. 거침없이 다가와서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강아지처럼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. 나와! 저런 사람이 사람한테 별로 상처도 안 받아. 지켜보기만 해선 아무도 지킬 수 없어. 잘못 솔직하게 인정하고. 딱딱하면 3년 전 일까지 불거질 텐데 너 그것까지 솔직하게 말하게? 할게. 사내 벤처 한번 해볼게. 아, 목소도 얼렁뚱땅 하긴 했는데 하긴 한 것 같은데 기분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어요. 통쾌하지도 않고 개운하지도 않고.
이게 마지막이다. 마지막으로 한 번만. 저는 저는 그 그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? 손은 깔끔하게, 머리는 센스 있게. 자, Let's go. 네 직원이야. 네가 책임져야 하는 네 직보. 야, 너 나와, 나와! 미치겠네. 그럼 도망치면 끝인 줄 알았어. 요란한 게 네가 질색하는 타입이긴 하지. 네가 우리 언니를 괴롭혔지? 아니, 애초에 다가가지 말았어야 했다. 그렇게 주변을 맴도는 게 아니었는데. 좋아한다.